이 비율을 좀 잘 맞추기 위해서 네. 오늘 목살 버섯 스테이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고기가 들어가네. 고기. 사실 단백질을 안 드신다고 고기만 이제 좋아하시지 않는데 불구하고 고기만 잔뜩 넣어서 만든 요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. 목살 같은 경우는 소금 후추를 뿌려서 또 사실 삼겹살은 칼로리가 100g당 331kcal인데 목살 같은 경우는 좀 지방이 적은 부위로 했을 때 264kcal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도 좀 적고요. 네. 이 목살 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우리 단백질이죠. 그거는 체내 그 단백질 합성을 돕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목살 위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념을 해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장을 올리고요. 여기 버섯을 넣었는데 버섯이나 고기나 센 물에 익혀주세요. 네. 사실 우리가 단백질이 많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콩이나 계란이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고기 말고는 그런데 버섯에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버섯을 좀 비율을 맞게 돼지고기하고 좀 비슷하게 넣었는데 고기를 잘라볼게요. 그래서 너무 잘게 자르시지 마시고요. 파프리카 넣고요. 마늘을 넣을 건데요. 네. 그 다음에 나는 좀 너무 느끼할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정말 의외지만 고춧가루를 살짝만 뿌려주시면 색감이 훨씬 살아나면서 식욕을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약간 향기로는 중국 음식의 느낌이 흥미가 올라와요. 네. 안 그래도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 고춧가루 뿌려서 그렇게 막 색감도 좋게 하면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. 자, 일단 목살 버섯 볶음 완성을 했고요. 네. 선생님, 요것만 먹기에는 조금 아쉽다. 뭘 좀 곁들여 보면 좋을까요? 자, 이렇게 하면 꼭 뭔가 항상 혼자 먹는데 요리 같기도 하고 매번 이렇게 화려한 고기 요리를 드실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두부 이렇게 부쳐서 기름에 그냥 지진 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이거 뭐 두부 굽는 건 사실 요리라고 하는 총각도 하는데요. 이게 뭐 비밀이 있나요, 여기? 언두부라고 들어보셨어요? 언두부. 얼린 두부. 두부를 얼려요? 네, 우리가 두부가 꼭 남아서 이거 어떡하지? 그래서 또 지겹게 이렇게 된장찌개 또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살짝 얼려주세요. 그러면서 거기 두부 안에 있던 수분이 같이 얼면서 그 녹이게 돼요. 천천히 이제 따뜻한 물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물을 갈아주면서 녹이다 보면요. 이렇게 구멍이 구멍이 송송송 나요. 이 구멍이 뭐냐면은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예요. 여기에 지금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간이 잘 배서 그냥 볶음 요리라든지 그런 거에 좋은데 이제 얼린 두부를 지금 따뜻한 물에 넣으면서 해동하신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단백질 함량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식감도 또 쫄깃하기도 하고 같은 양을 드셨을 때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좀 이용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. 더 좋은 거예요?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우리 이제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류신이거든요. 류신. 그 류신은 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나가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응축돼 있고 이거는 약간 탈수가 건조되고 탈수되면서 굉장히 영양소가 응집이 되기 때문에 두부는 사실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